자, 여러분 그런 기업이 있어요. 무려 10년 동안 400% 성장. 그리고 코로나로 다른 업계는 다 어려운데 오히려 이 기업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성장했어요. 바로 그 기업은 어디냐? 바로 한샘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한샘 기업을 주제로 이야기해볼게요.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단 말이에요. 집에 있다 보니 요즘 기사에서 어떤 말들이 보이냐면 집콕 쪽이 늘어났다.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업계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런데 문득 그런 기사 보면서 궁금하지 않았어요? 대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표를 보시면 2010년에는 19조, 그리고 2018년에는 28조, 2020년에는 약 42조. 자, 생각보다 정말 커. 저기 28조에서 1조만 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고속으로 성장한 데에는 집콕적이 늘어난 영향도 커요. 근데 다른 영향도 많아. 2018년 기준 전국에서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들이 지금 전체의 37.1%에 달해요. 실거주를 요구하는 부동산 정책들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런 정책 때문에 야, 이럴 바에는 재건축보다는 부분 리모델링을 하면서 살자. 이런 니즈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보시면 국내 리모델링 사업도 연 30조에 달할 정도로 정말 큽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인 가구 위주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거주 환경에 대한 욕구들이 늘어나면서 가구 업계가 성장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케아. 자, 이 이케아를 빼놓고서는 가구 인테리어 시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생각해봐.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종의 가구라는 걸 갑으로 여겼어요. 잘 안 바꿨다고. 한번 사면 어땠어요? 무슨 가구를 유물처럼 갑옷처럼 간직을 해왔어. 그 여러분들 그 옛날에 디자인 장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우리 집집마다 다 있었고 막 10년, 15년 쓰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가구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는데 이케아가 2014년에 국내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 가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가구도 일종의 패션처럼 바꿀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야. 아, 가구도 이렇게 꾸밀 수가 있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지. 자, 정체되어 있던 인테리어 업계를 이케아가 툭 건드려버린 거야. 그랬더니 인테리어 업계가 어떻게 됐어?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맞물리면서 미친 포텐이 막 터진 것 마냥 성장하기 시작한 거야. 실제로 이때 매출을 보면요, 한샘 매출도 덩달아 올랐어요. 자, 2014년 대비 2015년 매출을 보면 70% 정도가 성장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테리어 업계가 성장했는데 자, 보통 기업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 이케아가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좀 따라하자. 아, 이런 식으로 카피캣 전략으로 선두주자를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샘은 아예 다른 전략을 취해요. 자, 과감하게 우리는 시장을 양분해서 간다. 우리는 다른 시장을 가져간다라고 한 거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케아는 가성비를 강조했어. 한샘은 품질을 강조했고요. 이케아는 조립형을 내놨지만 한샘은 패키지 가구 중심으로 더 주력을 해요. 자, 이렇게 시장을 양분하고 타겟팅을 다르게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까지 보여주면서 인테리어 시장을 거의 역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인테리어랑 이케아 이야기까지 하느라 정말 길어졌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지금은 정말 큰 기업이죠. 근데 이런 한샘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7평에 불과한 매장과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말 열악하죠.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뭘 했냐면 현대식 부엌, 일어서서 조리하는 부엌 인테리어 업을 시작을 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스타트업이야. 왜? 그때는 거의 일어서서 조리를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지 않고 7년 만에 부엌 가구를 수출하기 시작해. 근데 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중동 붐이 불었죠. 자, 중동 붐에 힘입어서 중동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에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다가 진출을 해서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계속 도전하고 성장해왔던 기업이에요. 제품에서도 차별화를 일으키는데 자, 옛날에는 싱크대라고 보통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한샘이 어떤 용어를 가져오냐면 시스템 키친, 인텔리전트 키친 이런 용어들을 한샘이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즉, 한샘은 불가능한 상황들, 그리고 여건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야들을 새롭게 개척을 해왔어. 그리고 이런 성장 속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섭게 성장하고 모든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샘의 과거 역사와 현재를 대입해서 자소서 항목들을 보면 유독 이런 자소서 항목들이 많아요.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유독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있어. 실패, 도전, 극복. 현재 한샘이 추구하는 바도 그렇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역사들만 봐도 그래요. 유독 도전을 많이 했고 개척을 많이 해왔어. 자, 여러분들 도전과 개척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들, 예를 들면 뭐 성공 이런 단어들만 떠올리잖아. 자, 그런데 생각해봐. 도전하고 개척하는 게 과연 쉬울까? 자, 기업들은 몇천만 원, 많게는 몇억씩 투자해서 도전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도전이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죠.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기업들은 어때요? 이 실패할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런 자소서 항목들이 나오면 어떤 경험을 쓰면 되겠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뻔히 보이지만 내가 무모하게 도전했던 경험들,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개척해보려고 했던 경험들,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말도 안 되게 높은 목표를 세워서 도전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생 기업을 설명하면서 자소서 항목까지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개척하고 도전했던 한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발견이 되는데, 한샘 하면 사실 인테리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테리어에만 주력을 했을까?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보면 공간에 더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샘의 역사를 쭉 보면 처음에는 주방, 그리고 가구, 그 다음에는 리모델링 순으로 발전을 해옵니다. 자, 여기서 늘 빠지지 않았던 게 바로 주거 환경 개선이야. 즉, 공간과 주거, 삶에 대한 철학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한샘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자소서 항목을 만난다면, 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한샘은 인테리어 업계 1위다, 이런 식상한 레파토리의 지원 동기가 아니라 한샘은 행복을 디자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혹은 공간이 주는 행복을 어떤 기업보다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혹은 주거공간의 변화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거공간을 변화시켜 고객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한샘이라면 더 많은 고객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저의 목표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샘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을 보죠. 한샘은 바로 이렇게 장단기 사업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 사업 목표에 따라서 한샘의 사업 영역은 4가지, 사업본부는 5개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리하우스 사업 부분입니다. 자, 리하우스 사업 부분에서 특히 인테리어 패키지 공급 사업은 한샘이 향후 10년간 가장 집중할 사업인데, 자, 이 인테리어 패키지가 뭐냐면 고객의 고민을 덜어주면서 고객이 원하는 취향에 맞추어서 그냥 패키지로 아예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키지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취향을 잘 알아야겠죠. 이렇게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샘은 뭐를 제공하느냐, 3D 상담 프로그램인 홈플래너를 통해서 상담 설계를 차별화합니다. 자, 이제는 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100%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 설계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인테리어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는 연 5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원래 한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부터 이케아 이야기까지 좀 더 자세하게 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것보다 더 많은 정보는 저희 457딥 홈페이지에 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한샘 채용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서 훌륭한 인사이트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57딥의 지원마마 노브맨이었습니다.